지금 소고기가 속값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미 발효도 되기 전에 속값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이 곤두박질 치는 속에서 그래도 좀 건져보겠다라고 이제 투매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값이 절반의 가격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속값 떨어져서 소고기 싸게 사 드십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행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 잘못된 일을 알면은 바로 그 부분을 시정해야 되는 것이 현명한 용기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들은 소를 키워야 할지 아니면 밖에다 버려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농민들은 농약을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사료값이 40%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역으로 속값은 떨어지고 사료값은 오르고 역대 정부는 이럴 때는 조그마한 대책이라도 세웠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긴급하게 한우 농가에게 사료비 보조를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명박 조건은 한우 농민들을 비롯한 이 땅의 농민들과 국민들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미 FTA를 즉각 폐기하라. 이명박 정권은 한우 긴급 수매를 통해 한우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축산 농민의 삶의 안정과 영농 재기를 지원하라. 지원하라. 한미 FTA 폐기하고 한우 농가 살려내라. 살려내라. 돈 대지마. 아, 우리 놈이 다 죽었어. 아, 나 지금 뭐지? 나오라, 너. 통화자면 강아지 같다 아니지, 강아지. 한 마리, 3만 원. 가서 소용사 지어주려고 이렇게 받지 말고 지금. 그거들이 얼굴 30만 원 되면 좋겠냐? 어? 당신들 얼굴 30만 원 좋겠어? 그러니까 소 내리게 해주든가 차 빼주든가 빨리 하세요 지금. 기자회견을 난독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나무님 같은 거. 차두야. 가보가!